이거 나요! 이거 나요! 왜 이래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차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이까지 차 안 타도 나 그동안 잘 다녔어요. 아니 난 부자들만 자존심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그깟 차 한번 태워줬다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당신한텐 혹이 한번 부려보는 걸로 끝나는 일이지만 나한테는 인생에 걸린 문제예요.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의 감정이 내 인생이 좌우돼야 하죠?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뒷정리 잘하고 들어와라.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 까다로운 사진인데 저 두 장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SNS 트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미니라인과 복고풍의 주안점. 성우 부티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성우 부티크요. 그쪽에서가 상당히 적극적이던데요. 뭐 이따가 오후에 최종적인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예.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그쪽에서 내심 기다리고 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 못찍고 뛰는 한계가 좀 있잖아요. 동료사가 말입니다. 좀 욕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번 컬렉션 트렌드는 어떤 경로를 갖췄습니까? 아, 그거야 뭐 저희 MD 파트에서요. 네. 아니 뭐 저 무슨 문제라도 파리에서 공부하셨다 그랬죠. 왜? 네? 안전하게 가는 건 좋은데 굳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다음번 컬렉션부터는 저도 관여를 하겠지만 GS 고유의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시작을 주시겠습니다. 얘들아, 사장님 인사. 다음에 살게요. 여길 웬일이에요? 이게 혹시 필요한가 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면 조금 전까지 선물하려고요. 그래요. 이걸로 선물해요. 그래도 선물인데 내가 사서 줘야죠. 누구한테 선물하려고요? 있어요. 가수 지망생 친구요. 그래서 이거 그럼 안 받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가요. 아, 저 기왕이면 사인도 좀 해서 주세요. 친구가 좋아할 텐데. 팬이 여기요. 친구 이름이요? 순해요. 근데 정말 가수 맞아요? 지난번 일은 미안해요. 내가 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그날 나 가고 나서 혹시 뭐 다른 일은 없었어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니요. 근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어디 가세요? 시내 일이 좀 있어요. 차는 어땠어요? 차에 얽힌 아픈 추억이 있어서 버리고 왔습니다. 저번에 차에서 듣던 노래 괜찮다 그랬죠?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가수인지.
정원이 괜찮았어요? 뜨겠던데요? 그래요? 그럼 정말 뜰지 다시 한 번만 들어줄래요? 난 다음 역에서 내려야 돼요, 연희 씨. 다음에 또 봅시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뭐 서로 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요, 뭐. 송부뜨개 이름에 누가 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젊고 감각 있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하고 같이 일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은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전 젊은 사람하고 일하는 거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아, 계약서 준비됐죠? 네. 마무리 작업 끝났죠? 예, 수고하셨어요. 예, 제가 2시에 건너갈게요. 예. 언니, 제 스케치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무슨 스케치북? 이상하다. 분명히 자재 창고에도 뒀는데. 언니, 그쪽에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없어. 잘 찾아봐. 여기 어디